에란겔에서 펼쳐지는 이번 주차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아, 젠지가 현재 41.9%의 픽캠 챌린지 응원을 받고 있고요. 4AM 순입니다. 네, 뭐 젠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1주차의 그런 경기 결과를 보고 또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팬분들도 많을 거고 또 팀 입장에서는 빨리 털어내고 또 2주차의 경기를 좀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좀 기회가 왔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저는 약간 이런 건 그 흐름 결국에 1주차에서 약간 부진했었던 게 한 번에 털어내는 게 쉽지가 않다. 네. 만약에 기세가 좋았으면 그 상황에서 다 찍어 누르고 결국에는 치킨을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원래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젠지라면. 네. 네. 하지만 이제 차근차근 털어내면 되거든요. 원래 그 메이크업 지울 때도 바로 이제 물로 씻는 게 아닙니다. 오일로 처음에 한번 지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한국 팀들 입장에서는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치 에란겔 비행기 동선 확인해 보시죠. 태양가 시작해서 밀타를 지나 학교 그리고 자키까지 간 동선입니다. 자, 전장은 다르지만 첫 번째 매치와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좀 비행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권역 쪽에서도 아무래도 킬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매치들이 오늘도 있었어요. 네. 네. 치킨이 동률을 이루면서 킬 포인트 우위로 이제 최종 승자가 결정되는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 매치는 사실 엄청나게 대량의 킬수가 발생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이런 틈새를 잘 이용해서 하위권도 충분히 한번 치킨만 노려보는 그런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치킨이 뭐 가장 중요하지만 소닉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권역에서도 결국 킬포인트로 좀 우승이 갈렸기 때문에 그렇죠. 킬포인트 하나하나 좀 많이 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네. 16개 팀들이 낙하에 낙하하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마인롱 1매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히어로예요, 히어로. 진짜 네. 혼자 살아남아서 그 중압감, 젠지가 막 이제 본인이 먹고 있는 언덕 쪽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걸 다 이겨내면서. 이건 못 쏠 것 같죠? 그렇죠. 위협 사격 정도. 그래서 마인롱 선수 이번에도 정직하게 걸렸네요. 네. 그 마인롱 선수처럼 이제 혼자 남았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또 잡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은 현재 저는 PCS4에 와 있는 모든 팀들은 다 탑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스트 치킨 룰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모든 팀들에게 그런 기회가 언젠가 또 올 겁니다. 네. 가져가길 바라겠고. 그래서 저는 지금 서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죠. 이게 이제 엄폐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평지에서 이렇게 포탑을 하다 보니까 후위부터 자르는 마인롱 선수의 판단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리드샷으로 이제 버기 먼저 끊을 수 있었겠지만 포탑을 자르면서 침착하게 가까이 오는 걸 나중에 잡겠다. 어쨌든 나는 엄폐물이 있으니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실행해줬던 마인롱 선수의 집중력. 네. 그리고 여기 바쁘이가 계속 외곽에 젠지만 보고 있었어요. 네. 보급상자 먹다가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봤을 때는 4AM의 크레이지 선수가 먼저 넣었던 게 너무나도 큰 스노우볼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시야에 그 공백이 일어났다는 게 그리고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한 명이 없어졌다는 게 너무나도 컸습니다. 4AM 이런 흐름들은 사실 중국 경기에서도 한두 번 정도는 있었던 패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 1주차의 그 2일차 경기를 보면서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4AM, PCS4 안에 생태계 교란종이구나. 네. 포식자구나. 네, 그냥 진짜 본인들이 약간 킬수를 많이 올리면서 여러 교전들을 막 이겨내고 풀어내긴 했지만 치킨을 못 먹었어요. 포식자인데 포식하다 이제 배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배탈이 납니다. 특히나 오늘 치러진 첫 번째 매치에서도 이 1주차와 유사한 패턴의 경기를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뭔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대로 쭉 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블리의 렌바와 람보가 1주차 킬 탑5에 이름을 올렸었고 포레버, 샤오루까지 많은 킬수를 올렸는데 결국 기블리와 카이신 e스포츠는 1주차에서 성적을 낸 팀이고 4AM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화려한 조연, 약간 그런 액션 영화에서 엄청난 액션 무협신을 딱 보여주고 화려하게 한 30분에 퇴장하는 그런 캐릭터처럼 약간 황조롱이 같은 역할입니다. 아니,
퇴장을 좀 빨리 하긴 했죠. 네네. 네. 저는 길조인 줄 알았거든요. 예. 뭐 오늘 하루를 좀 끝까지 지켜봐야죠. 그때도 아, 1주 차에도 마지막 경기에서 딱 귀블리가 경기 잡아내면서 확 치고 나갔으니까 오늘도 첫 번째 매치를 너무 좀 빠르게 탈락을 하는 바람에 아까 지수부 해설이 아찔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우승팀은 제가 기블리를 찍은 건 아니고 어떤 이 팀이죠? 다나와 e스포츠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기블리 천연기념물 그 친구가 그렇게 배반을 해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다나와 e스포츠도 2주차 때 치킨이 있었지만 그게 2일차 일정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1일차 일정에 좀 빨리 치킨을 먹는 것도 이 모스터 치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멤버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다나와 e스포츠가 2일차에 변화를 줬었고 저는 경기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이 치킨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여러 또 나왔었기 때문에 다나와 e스포츠는 2주차에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들어요. 뭐 첫 번째 매치에서도 중앙으로 찔러 들어가는 타이밍에 자기장이 바뀌는 걸 보고 바로 아프리카 프릭스 쪽에 있는 작은 예배당 쪽으로 그냥 붙이는 판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감함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후반부로 가는 과정에 한 번 더 과감하게 선택을 하다가 탈락을 했던 거고 다나와 e스포츠 2주차 저는 좋은 성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다나와.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우승을 아프리카 프릭스를 찍었는데 한 팀만 고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바꾸신 거 아니에요? 찍었는데 이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주차와 동일해요. 본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수정해 나간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경험이 많고 또 멤버의 변화가 크게 없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인디고 인디고 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좀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오늘 1일차에 좀 결과가 나오면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미라마치에서도 샷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고 또 시야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236이 이번 PCS4로 넘어오면서 가장 뭐 큰 변화를 그 멤버에서도 당연히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경기력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팀.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치킨 가능했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좀 아깝게 놓치는 장면들이 있어서 좀 스스로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1주차였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반등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팀에서 이제 실제로 스쿼드 안에 경기 안에서 뛰는 건 아니지만 최고의 분석관이 될 수 있는 언제라도 선수로 뛸 수 있는 스타로드가 또 외곽에서 BCS4 전반적인 경기를 분석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엔터포스 서울6에서 스식지를 본다. 뭔가 좀 기대가 됩니다. 보고 싶긴 한데 일단 이게 또 팀 스타일에 맞춰서 바꾸는 거니까. 아 그럼요. 네. 자 마인롱 좀 기세 탔고 특히나 뭐 산책로 기준으로 중요한 위치들을 지금 패트릭 호로드가 다 가져가고 있어서 내려오는 자기장에 나온다. 다시 한번 치킨을 가져갈 수 있는 빌드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헤드샷 데미지 탑3도 나오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갓브이 탱크 렌바 순이고요. 비운의 주인공이죠. 갓브이. 네. 아 정말 이쪽 저쪽 움직이면서 어떤 팀의 그 혈액 같은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해주고 있었는데 아 전반적인 스쿼드 전력 유지만 된다면 충분히 포에게 PCL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압도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거든요. 물론 포에버 선수의 어떤 히어로 같은 그런 매치들이 많았긴 했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을 기세로 끌어올 수 있을 팀입니다. 그럼요. 자 이제 자기장이 좀 좁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4AM도 당연히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하지만 1주차에 뭐 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또 2주차를 끝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1주차 시작했을 때 또 호평을 했었던 17게이밍 결국엔 이 두 팀이 본인들이 원하는 교전은 다 하면서 결국에는 실속을 못 챙겼어요. 그럼요. 1매치에서도 17게이밍이 좀 이득을 보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외곽 전투에서 전멸하는 모습이었고요. 4AM 기블리 77킬씩을 기록하고 있는데 포레버 렌바가 가장 많은 킬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변수가 많을 수 있는 이런 첫 번째 서클이고 또 위아래로 나뉘었을 때 어떤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위치만 고수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서클이 잡게 되면은 한국 팀들은 민둥산에 올라가서 시야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킬 포인트를 뺏거나 혹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체크하려고 할 텐데 거의 다 모든 팀들이 집을 좀 점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봉의
등반하고 있는 카이신 e스포츠. GFY가 돌산 쪽에도 올려놓고 루인스에도 넣어놓고 각각 외곽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젠지의 플레이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똑같은 GFY.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사실 강남 스타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의 유사한 플레이 성향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빌드업을 본인들이 딱 준비한 대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반면 젠지는 집단지를 좀 가져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EMTEC 스톰엑스가 젠지 근처에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일단 팀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 안쪽에서 좀 안전하게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 자기장을 좀 기다리는 모습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전구역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코칭키 중심으로 남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서 대세가 완전히 갈릴 수도 있는데요. 네, 남쪽입니다. 자, 이거는 젠지가 그 신정민 해설께서 말씀해주신 털어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40을 먹게 되면서 그렇죠. 앞쪽에 동산의 주도권 그리고 포칭키 능선으로 쏠린다고 해도 그 사거리 쪽에 어떤 높낮이를 이용해서 충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주의해야 될 건 하나 있죠. 4인이 돌격해서 집 하나 내놓으세요, 젠지. 이 플레이 하면은 분명히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기블리입니다. 일단은 나가야 되거든요. 네. 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 안쪽 깊숙한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외곽 쪽에서 머무르면서 한 번 더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다나와 움직임이 지금 예사롭지 않죠. 민중산 지나가면서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완전히 찌르고 있거든요. 네. 이거 참호 쪽을 노리는 건. 네, 이게 다나와 스포츠가 이 향하는 방향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 GX는 차고 집에 일단 들어갔고요. 다나와가 찔러 들어가는데요. 네, 네, 일단 바퀴를 지킬 수 있는 그 구덩이 쪽에 몰아넣고 나서 자, 전체적인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사격을 받을 수 있는 각을 체크하고 있죠. 좋습니다. 참호 구덩이 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북쪽 중심에는 다나와 e스포츠 그리고 남쪽 기준으로는 젠지가 일단은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라 네. 그걸 둘러싸고 있는 팀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평지랑 다릅니다. 다른 쪽에서 사격 각도가 워낙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라이딩 샷을 쉽사리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형도 아니에요. 뭐 참호도 있고 다른 쪽에 뭐 초합집이라든지 포치기 능선 쪽이라든지 돌격을 했을 때 계속해서 견제샷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4인 돌격을 쉽사리 저 구덩이를 뺏어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17게이밍이 또 초합집 쪽에서 또 포탑 역할도 해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다만기아가 이쪽에 이제 GFY가 들어오는 것을 좀 확인한 이후에 12집 쪽으로 붙인 거거든요. 애초에 위키드 선수가 절벽 쪽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승부 보는 거예요. 승부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사모기아 입장에서 좀 아찔할 수 있죠, 이건. 네. 그렇죠. 어디에 어떤 방에 어떻게 사격이 들어오는지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들어왔기 때문에 자, 란보의 수류탄 들어올 수 있겠고요. 자, 지붕 올라가는 플레이는 좋은데요. 그래도 이걸 빨리 해결하지 못했을 때 자기장이 벗어나면 담원계열도 이쪽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한 집 한 집 파괴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금 그렇죠. 위치도 모르니까 오래 걸려요. 자, 이 집단지에 성장과 언더가 있고요. 왼쪽 육집에 로키, 오른쪽 절벽 쪽에 위키드가 있습니다. 아토모 선수가 저기 숲 쪽에 머무르게 되면은 이 지붕 올라가는 플레이도 약간 무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나눠져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뚫어내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이쪽을 정리하면서 이쪽을 쓰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건지 그 어떠한 판단에 대한 결과값을 지금 빨리 산출해 그렇죠.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 명을 기절시키고 불러오는 전체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그런 패턴으로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숲 쪽으로 들어간 인원을 체크하지 못해서 이거 너무 큰데요? 로키가 잡힙니다. 이런 오히려 역으로 빠져나오는 게 더 힘든 상황이 됐죠. 그렇죠. 스스로가 약간 덫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럴 때 젠지는 4집 계속해서 막아야 됩니다. 분명히 사거리 쪽의 그 어떤 높낮이를 이용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공간은 열려 있거든요. 자, 그리고 카이신 e스포츠가 있는 서쪽 지역에는 굉장히 광활한 지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걸 또 중심으로 가져가고는 있는 밀밭 중심의 위치라 카이신 e스포츠는 특유의 또 후반부로 휘향하는 링도
아니 룩슬록은 지금 선수 교체돼서 들어왔는데 계속 먼저 갑니다. 네, 제프 로커가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서클 주도권을 지금 멀티서클 게임이 계속해서 과감하게 잡으려고 하네요. 자, 포친키 북쪽으로 디블리가 찔러 들어갔는데 애도 위험합니다. 집 안쪽, 이 도시 안쪽에는 지금 수비가 안 되거든요. 네. 살려주는 게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아하. 유령 도시 찌르기로 한번 넣어봤는데 뒷덜미를 잡혔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도 역회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들어갈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첫 번째 서클의 지형을 봤을 때 외곽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매드 클랜이 정말 기가 막히게 외곽 쪽으로 잘 돌아서 안착은 했습니다. 카이신 스포츠가 점거하고 있던 그 집단지로 들어갔고 남쪽 해오소를 점거하는 GEX입니다. GEX도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 명을 잃었기 때문에 중심 쪽에서 그냥 투자하는 기간 움직임이 오히려 들어갔던 게 이게 도구로 돌아오나요? 담원기야. 그리고 그 외곽 쪽으로 아프리스가 이동하고 있는데 언더가 눕히질 못했어요. 위치 어렵네요. 체크당했어요. 네. 아, 체력 5 남았습니다. 조건 들어오겠죠. 샷건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 하도! 그래도 아! 이게 숫자도 모자르고 트레이드도 당하고. 자, 그리고 킬로그를 아프리카 프릭스가 봤습니다. 아, 이건 위키드도 위험하겠는데요. 네. 아카덱에 맞고요. 자, 결국 담원기아가 16위로 두 번째 매치에서 가장 먼저 탈락했습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은 이제 T1이 오히려 머무르고 있었던 포츠키 능선에서 한 발 뺐어요. 네. 초합집으로 빼서 전력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고 포츠키 능선 위쪽에서 싸움이 나면은 그걸 한번 치러 올라가는 타이밍, 그걸 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T1이 그걸 계산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고지대의 이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 이제 포츠키 능선을 가져가고 있는 236도 그 전에 약간 교전력에서 크게 밀렸었던 그때 236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만약에 치열하게 교전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T1이나 매드클랜도 이쪽을 이제 노리면서 확 뺏어낼 수 있어요. 자, 기블리가 엔터포스 쪽으로 붙였는데요. 자, 기블리 3명입니다. 온전히 힘으로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안전구역 10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236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환골 타이틀을 했어요, 거의. 자, 여러분들이 다른 팀 됐죠. 몰려있는 곳이 많아요. 자, 바뀝니다. 네 번째 자기장. 야, 진짜 젠지 다시 한번 붙어줬습니다. 젠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네, 환기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고 특히나 더 좋은 이유가 외곽 쪽의 팀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네, 네, 전력이 좀 크게 상에서 들어온 팀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4AM의 선택이 가장 궁금하긴 하네요. 포칭이 안쪽에 머무르고 있는데 사실 윌밭을 가운데로 통과한다 17게이밍과 T1의 먹잇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걸 건물 하나씩 밀어간다는 좀 17게이밍이 이미 뻔하게 다 읽고 있기 때문에 4AM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 236 참 독특하네요. 촬영한다고 지금 계속 네, 변화를 주면서 뺐어요. 네, 크게 빠지면서 인서클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안쪽에서 수비를 하겠다.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히카리를 노리는 911. 근데 여기서도 전투 빨리하고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테트리코로드 마모 기절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GEX도 뒤쪽에서 세비어 선수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숲 쪽을 빠르게 전원이 투입해서 막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히카리 선수 혼자에게 이거 숲쪽 맞고 있는데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아통물을 잡아내는 아프리카 프릭스. 네, 이거 확실하게 막을 거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엠텍스톰 맥스가 패트릭 코로드 쪽으로 붙여줍니다. 먼저 기절시키고 화킬 찍으면서 이쪽을 밀러 들어온 건데 네, 여기서 혹시라도 기절로그 교환이 되게 되면 다 나와도 여기 멈추지 않고 뺏을 수 있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엠텍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교하게 교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도 지금 다 나와 샷강 열리니까 바로 튀겨주는 것도 그렇고 좋은데요? 맵은 잡혔고요. 자, 그래도 이것까지 처리해! 자, 피해 거의 없죠? 이 정도면은 완비가 가능하죠. 자, 연막으로 샷각 다 가려주고 4인 유지한 생태로 동쪽 주도권을 잡습니다. 네, 근데 이거 아프리카 프릭스가 좀 늦게 출발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교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리고 주고받는 킬로그 올라왔으면 아프리카 프릭스가 지금 출발해도 괜찮았을 텐데 너무 빨리 정리가 돼서 이거 공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순수 교전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을지도 저는 조금은 네,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아프리카 프릭스가 그냥
젠지가 가져가고 있는 4집 쪽으로 붙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자, 이거 드레...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한 방에 할로리안 할로리안 아 두 개 더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너무 넘어가게 되면 참호 쪽에서 또 맞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이거 수류탄 한 방에 너무 들어가고 헐샤 헐샤 오늘 많은 걸 해주는데 제한병도 떨어졌어요. 순수 무력으로 아프리카 프릭스 한 보여주나요? 오늘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아프리카 픽스 원하는 대로 교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후위 부대들도 계속해서 들어와줘야죠. 쭉쭉 당겨줘야 돼요. 네. 매드클랜까지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 팀이 두 팀입니다. 자 이거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는 한 팀이 있죠. 다나와 이스포츠 그리고 젠지는 계속해서 4집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아 다시 한번 중앙으로 좁혀졌고요. 자 젠지는 팔각정 쪽에서 다시 한번 빌드업하면 되고 매드클랜과 아프리카 픽스 교전 보면서 다나와 이스포츠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북쪽 포칭기에서 4AM이 17게이밍에 붙였는데 한 명 희생자가 나왔고요. 자 이쪽 교전 어떻게든 이기는 팀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은 쪽이라서 매드클랜도 이쪽을 좀 사수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 그리고 포칭기 쪽에서 싸움 났거든요. 17게이밍과 4AM 싸움 났는데 그 진출로를 지금 다나와 e스포츠가 막고 있어요. 어 네. 그러네요. 자 아프리카 프릭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힘들어 나가줄게. 형이 머리 봐줘 그러면은 올라올 수 있나 볼래? 못 빠져 못 빠져. 올라올 수 있어? 안돼 메드 하나 기절당했다. 메드 하나 기절당했어. 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왼쪽 개자리 이번 올라간다. 메드 개자리야. 나 피 먼저. 왼쪽에 레쉬 살리는 거 라스트 같은데 이번 쪽? 오케이 가자. 나 덴마크 펴봐 광현이 형. 엠마 없어. 핑가 그냥 빨리 정리할게. 자 일단 투템만 잡아낸다면 아프리카 프릭스의 승리가 되는데 이미 히카리는 잡힌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쉬 선수가 하얀병 실수가 나온 것 같죠. 네. 그 틈을 놓지 않고 한번 후려치겠다는 건데 젠지도 기회 엿보고 있다가 이거 뒤통수 노리고 있습니다. 피오 선수가 암살하러 와요. 자, 아 대박 정리. 지금 아프리카가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샤가 진짜 많은 걸 해준 매치거든요. 제가 마무리가 될지. 자 결국 레시를 잡더라도 둘밖에 안 남아요. 선광탄 맞았습니다 한시야. 아 이거 승부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시야! 한시야! 오킬! 그런데 피오 선수가 이거 던지는 수류탄 총성 듣고 한번 던지죠. 네. 자 그리고 서쪽에 엔터포스 36대 기블리의 2차전입니다. 저 236도 이거 4대3 싸움이기 때문에 이겨내고 싶을 거예요. 특히나 이쪽도 지금 가져갔을 때 아 램바 보여줍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쭉쭉 밀고 들어가면 그래도 한번 엎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남아있거든요. 젠지가 아프리카 정리하러 가네요. 결국 젠지 9위 탈락입니다. 자 어쨌든 멀티서클 게이밍 이거 저지대 쪽에서 양각을 봐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형성하고는 있는데 저쪽 맞기가 진짜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남쪽에서 카이신 이스포츠가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찔러 들어갈 수 있는 그 각을요. 네. 그리고 포칭기 쪽에서 들어오는 그 초입부에도 다나와 이스포츠가 네. 스쿼드를 유지한 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멀티서클 게임이 버티는 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T1의 포칭키 능선 쪽으로 언제 올리느냐 이 타이밍 이거 중요했었거든요. 네. 슬슬 빌드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보고 있습니다. 네. 킥킹 기절 상태. 자 계산은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요. T1이 T1이 계산은 보이죠?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요. 자 빅토크 킥킵니다. T1 분위기 좋은데요. 예. 자 T1이 엔터포스 36 정리했습니다. 자 이거 빈 선수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될까요? 이거 기어오는 타이밍과 자기 좀 아슬아슬하게 네 부딪힌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릎팍에 피가 나도 아 못 살릴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아파요. 되나요? 자 여섯 번째 서클 조금만 더 들어오면 끝까지 들어오면 되는데 네. 들어온 것 같은데요.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아쿠아5까지 백업하고 와주고 있어요. 갱체가 팀 분위기상 지금 가장 기량이 좋기 때문에 지금 버텨줘야 돼요. 자 엎드린 거 아쿠파이브도 지금 위쪽으로 올렸다가 자기장 보고 다시 빠졌거든요. 네 투척 무기 없죠. 자 이거 기블리가 들어가지 않는 일어났을 때 와 나쁘 투척 무기 없으니까 일어났을 때 눌렸네요. 자 근데 헐크도 H 많이 빠졌어요. 너무 급한 거 아닌가요? 티원 교전에서 무너지면 이 끝입니다. 아 헐크 에스터에게 기절당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에스터가 네. 자 그리고 멤버가 정리하러 가는데 티원이 여기서 무너지나요? 자 이거 승부 봐야 돼요. 젠지는 카이신 e스포츠 정리하면서 멀티서클 게이밍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다나와가 하수도를 먹고 있어서 난공불락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자, 버틸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촘촘하게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젠지가 너무 많은 곳에 아,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쪽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차근차근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젠지 이거 에스도 못 살리는 거 아닌가요? 자.
건물 근처긴 한데 일단 아수라와 이노닉스가 차량으로 접근해주고 네. 있습니다. 포기해야 돼요. 카이시 스포츠를 정리하지 못하면 인서클 구역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T1은 타이밍 계산은 좋았는데 순수 무려 전투력에서 기블리가 진짜 끈질기 계산을 안 씁니다. 자 이러면 젠지와 카이시 스포츠 이거 카이신 e스포츠 입장에서도 3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쪽을 뚫어내려면 한 명을 잡아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킬로그 교환이 일어나면 멀티서클 게이밍의 어떤 저지대에서 고정되어 있던 포지션이 풀려요. 네. 예, 멀티서클 게이밍이 좀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그런 판이 완성됩니다. 자, 기블리가 이거 갑자기 스피어가 난론을 기절시켰습니다. 지난주차 우승을 너네가 뺏었어? 그러면 스피어! 가만 놔두지 않지! 이런 젠지도 땡큐죠! 그렇죠! 기블리! 스피어! 이겼어! 자 근데 이거 젠지가 생각 잘해야 되는 게 이쪽에 지금 욕심을 내잖아요? 네. 멀티서클 게이밍한테 또 잡아먹힐 수 있어요. 이거 버릴 건 버리고 인서클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치킨 싸움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간격을 좀 벌려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수류탄을 던져서 피해를 입혀주고 진짜 잡아야 될 적은 풀려난 멀티서클 게이밍입니다. 자 맞습니다. 피오 체력 2 남았어요. 아 이거 더 들어가지 않고 수류탄으로 딱 정리할 정도로만 넣어준 게 너무 좋은 판단이었죠? 자 이거 다나와 e스포츠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3파전이에요. 네. 네 다나와 e스포츠는 숨겨진 T1만 정리하려고 지금 각 보고 있습니다. 네. 변수 없어. 네. 진짜 노련합니다. 여기서 때려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지대 쪽에 멀티서클 게이밍과 반대편의 젠지를 보면 되는데 네. 자 다나와의 그 어떤 각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모든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에워 싸고 있어요. 와 근데 멀티서클 게이밍 대응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양각으로 이렇게 퍼져서 각계격파 당하는 그런 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쪽으로 다 그냥 각을 밀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넘어왔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 힘이 더 강한 쪽을 바라보면서 4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젠지를 좀 아군의 느낌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젠지 화이팅 하면서 뒤쪽에서 자 자기장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렉스만 기절당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다나와 e스포츠가 치킨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렉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저지대 쪽 그 논밭 쪽에 그 구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쓸 수 있는 자리가 있긴 한데 문제는 젠지가 그 위치를 계속해서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약간 7대 4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나와. 아수라의 AWM이 변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다나와의 제프로카도 보급상자를 획득했습니다. 한 방을 통해서 렉스 쪽의 기절각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최고의 상황이 될 텐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렉스가 지금 욕심내서 젠지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올라오면 그때 뒤쪽에서 포탑 세워주고 안쪽에 있는 멀티서클 게이밍만 지금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각자의 지금 역할을 정확하게 잘 나눠놨습니다. 네. 아 이거 한 발 쐈죠? 아수라가? 자 소리 들렸습니다. 자 젠지 승부수를 걸었어요. 네. 자 멀티서클 게이밍 이거 무조건 이용할 거거든요? 이거 설마 하수도 쪽에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네. 논밭 쪽 그쪽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자, 같은데요? 렉스 쪽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걸 잘 막아줘야 되는데 자 이쪽 가야 돼요. 여기서 렉스! 수류탄! 렉스! 1대1 만들어놓고 고각 수류탄까지 이거 심리전이에요. 네. 거기 있으면 수류탄!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자 화염벽도 뿌리 좀 라스트 아닌가요? 와! 와 이거 지금 버티는 와 진짜 렉스 아 자 화염벽! 멀티서클 게이밍! 진짜 기가 막히게 돌리네요! 진짜 이 타이밍에 찌르고 들어와서 다나와를 높이기 시작하는 멀티서클 게이밍! 멀티서클 게이밍 이제 각도 보세요! 완벽합니다. 와 이거 그리고 젠지가 들어오면서 렉스의 좋은 수비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쪽을 같이 봐주는 단계였어요. 자 그러면은 다나와는 바로 기술을 돌려야죠. 네. 젠지가 들어올 수 있게 견제를 안 하면서 멀티서클 게이밍을 함께 잡을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젠지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올 수 없었거든요. 자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4대 4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아, 순식간에 전장의 이 온도, 네.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오픈각이라서 사실 찍어 눌리는 그런 위치입니다. 두 팀 다 좋지 않아요. 아, 반면 탱크도 한 대 맞았고요. 와, 예, 두 팀 다 좋지 않아요. 네. 서로가 눈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쏴야 되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살로테 수류탄 하나 더 날아옵니다. 수류탄 위치가! 아수라 마무리, 피오만 남았어요. 그래도 지금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치킨을 가져갈 수 없다면 킬수를 더 올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아 이쪽에 수류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호 e스포츠. 아 이거 차량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거기서 바로 끝이에요. 자 피오의 화염병도 살루트에게 기절을 선물합니다. 아 서로가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네요.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자 연막판이네요.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살릴 수 없어요, 있는 없어요. 네. 기회도 없어요. 아 너무 세 명 없어요. 세 명 없어요. 멀티서클 게임.